네, 불안해서 40번째 텍스트입니다. 40번째입니다. 이는 자, 어제는 이제 뭐라 그럴까? 한순간 갑작스럽게 깨어나는 자기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예,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때때로 죽음의 예감이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다. 이런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유를 알수 없는 죽음에 대한 예감에 시달릴 때가 있죠. 특히 알코올 중독 이런 것에 빠지면 이런 죽음에 대한 예감 이런 것이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좀 알코올 중독의 증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죠. 이는 특정한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결국은 영적인 병이라 할수 있는 정체 모를 질병이고 충분히 자는 것 이상의 깊은 잠을 요구하는 피로감이기도 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자는 정도로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이제 영적인 병이란 이야기죠. 아주 짙은 불안, 신경이 예민한 분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겪게 되죠. 참 이런 영혼, 예민한 영혼, 확실한 것은 병이 계속 악화되어 결국 아무 미련 없이 허약한 손을 침대보 위에 조용히 늘어뜨리게 되리라는 느낌이다. 실제로 이 책의 작가인 페르난도 페소아라고 하는 분이 알코올 섭취가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죠. 그래서 간 질환으로 47의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운명을 좀 예감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 작가의 생각을 알수 있는 그런 텍스트이거든요.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죽음이라는 것을 잠에 비유하잖아요. 잠, 깊은 잠, 깨어나지 않는 잠 이런 것에 비유하는데 작가는 그러한 비유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본다. 죽음의 불가사의함이야. 어차피 내가 꿰뚫어 볼 수도 없으니. 그렇죠. 꿰뚫어 볼수 없죠. 왜냐하면 경험을 못하니까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그것을 또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만두고 삶이 멈출 때 육신의 감각이 궁금하다. 인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어렴풋이 두려워할 뿐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정체를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것 때문에. 경험도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죠. 보통 사람들은 삶의 전투를 잘 이어간다. 그러다 늙거나 병들면 이제 이때서야 자신이 심연이라고 인정한 무의 심연을 두려워하며 거의 쳐다보지 않는다. 그렇죠. 외면하는 거죠. 이제 두려운 죽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 모두가 상상력이 부족한 탓이다. 상상력이 부족하다. 특히 죽음이 일종의 잠이라는 생각이야말로 재고의 가치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잠에 비유하는 것은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 정도밖에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비슷한 거를. 그런데 죽음은 죽음인 잠과 닮은 점이라고는
전혀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다른지 이야기가 나오죠? 잠의 핵심은 깨어나는 데 있으나 알다시피 죽음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 만일 죽음이 잠과 비슷하다면 죽음에서 깨어난다는 개념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죽음에서는 깨어난다는 개념이 없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죽음을 깨어나지 않는 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잠을 잘때 뭐, 꿈도 꾸고 다 살아있고 막 호흡도 다 하잖아요. 강조하거니와 죽음은 잠과 닮은 점이 없다. 왜냐하면 잠잘 때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살아있죠. 죽음은 우리가 아는 무엇과도 닮지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죽음이나 죽음과 비교할 만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는 이미 그 죽음을 경험하는 자기 자신은 이제 다 해체되는 것이죠. 육체가 뇌도 해체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죽음이란 길을 떠나는 일 같다고 생각한다. 시체는 그가 떠나면서 남긴 옷과도 같다. 누군가 떠났고 그동안 입고 있던 유일한 겉옷, 이건 육체죠. 그것은 그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면 이분은 약간 심신이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죽은 사람을 볼 때마다 시체는 남고 영혼이 어딘가 다른 것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40번째 텍스트를 앞에 거가 비교해보면 또 재밌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 페소아의 글은요, 좀 이게 39번째에서 내 지금 40번째 텍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소 연결돼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39번째에서는요, 자기가 갑자기 현실에 눈 뜨는 순간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각. 눈 뜨는 순간이에요, 눈 뜨는 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성이죠, 각성. 이렇게 눈을 떠서 딱 이렇게 고양되는 순간. 그리고서 이렇게 되고 나서 이 자신을 자각하고 나서 피로감에 지쳐서 잠에 떨어지죠. 잠. 근데 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또 죽음에 대한 단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잠이라고 하는 비유는 옳지 않다고 하면서 또 옆에 있는 것을 또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좀 다소 뭐라고 그럴까? 좀 신기한, 좀 약간 복잡하게 연관되고 부정과 부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9번째 텍스트, 40번째 텍스트에서 번호가 나뉘어져 있지만 이것이 다소 연관된다 이런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41번째 텍스트까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빗소리에서 솟아난 정적이 지금 내가 바라보는 좁은 거리 위로 잿빛 단조로움을 점점 넓게 퍼뜨리고 있다. 빗소리가 지금 그러니까 리스본에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에 젖은 거리 이런 것이 잿빛으로 보이고, 왜냐면 이렇게 흐린 날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는 모든 것에 기대듯이
책장에 기대 서서 깨어 있는 채로 자는 중이다. 비몽사몽이란 뜻이겠죠. 기어 있는 채로 잔, 깨어 있는 채로 잔다. 음울한 건물 벽면과 열린 창문을 배경으로 검게 빛나며 떨어지는 물줄기 앞에서 내가 느끼는 감각을 알고 싶어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본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지금 짙게 드리운 우울감을 잘 알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작가가 살고 있는 곳이 도라도레스 거리라고 하는 그 리스본의 한 거리에 아주 새방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겠고 무엇을 느끼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우울증의 여러분 그 있잖아요. 앤드류 솔로몬, 여러분 지금 이 책 제목 자체가 불안의 서, 불안의 서잖아요. 불안, 근심 이런 뜻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해서 우울감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우울.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앤드류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뭐였지?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우울증 분석한 책이에요. 한낮의 우울. 우울증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우울의 반대는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우울하지 않다. 우울의 반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활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가장 큰 특성은 말이죠. 자기가 느끼는 것이 둔해지고 활기가 없어지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느낀지 모르겠고 무엇을 느끼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지금 전형적인 우울증 증세입니다. 내가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자기 자신 유령처럼 느껴집니다. 는 내 눈 감각 없는 내 눈 앞에서 내 인생의 때늦은 모든 고통이 일상 속 우연한 기회에 자연스럽게 걸쳤던 행복이라는 옷을 벗어 던진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조금 경험한 것조차 없어졌다. 이제야 깨닫거니와 때로는 행복했고 때로는 만족스러웠던 모든 순간마다 나는 항상 슬펐다. 이게 참 이 사람 기질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비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자기를 짓누르는 이런 것, 근데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나의 일부는 지금 내 뒤에 서 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자신이 분리돼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자신을 우울하게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이 자기 뒤에 서 있다는 거죠. 네, 기댄 내 몸 위로 엎드려 내 어깨나 머리 너머를 넘겨보듯 나보다 더 내밀한 눈빛으로 어둡고 음침한 대기를 정교하게 세공하면서 천천히 물결치며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다. 아주 우울한 것을, 우울한 자신의 자아. 아, 음침한 대기를 우리에게 요구된 적 없는 것까지 포함한 우리의 의무를 다 버리고, 그러니까 자신한테 요구된 적 없는 의무. 자기가 스스로 지워진 의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것이 돼본 적
없는 것까지 포함한 우리의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광기의 자줏빛 도포를 걸치고 꿈꾸던 왕족의 가짜 베이스를 두른 채 그저 남은 흔적과 불확실한 것에 의지해서 산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안락함까지 다 포기하고 자신한테 그런 어떤 자신의 의미 같은 걸 다 포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은 불확실한 것에 의지해서 산다면,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인가? 예. 이런 것을 가정하는 거죠. 이는 빗줄기를 버거워하지 않고 내면의 공허에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이거 바라는 거죠, 그죠? 예. 자신이 내면에 늘 허기가 져 있어서 문학을 하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혼도 생각도 없이 아무 감각도 없이 산길을 헤매고 가파른 비탈 틈에 숨은 먼 골짜기를 떠돌며 돌이킬 수 없이 빠져든다면, 너무나 큰 어떤 그런 자의식의 압박 받지 않고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생각 없이 그냥 자식이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떤 자연이라든지 이런 걸 마음껏 즐길 수 있다면, 한마디로 단순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글을 읽는, 길을 읽는다면 존재하지 않고 먼 곳의 색깔로 남는다면, 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서 있는 창문 안쪽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한 줄기 가벼운 바람이 떨어지는 빗방울을 여러 갈래 공기층으로 조각낸다. 바람이, 가벼운 바람이 지금 빗방울이 지금 이렇게 갈라지게 해서 이렇게 잘 갈라지는 모습을, 그렇죠? 내게는 보이지 않는 하늘 한 귀퉁이가 환하게 밝아온다. 뭐 어디선가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하늘이 개고 있을 텐데 자신한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건물 창문의, 여러분 잠깐만 이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특유의 지금 패스와의 어법이에요. 내게는 보이지 않는, 보세요. 내게는 보이지 않는 하늘 한 귀퉁이가 환하게 밝아온다, 이런 거. 이거는 그러니까 not A가 B하다, 이런 구조, 이런 구성이에요. 또는 not A가 A하지 않는다, 이런 구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쓰지 않은 글을 여전히 쓰지 않고 있으면서,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한테 보이지 않는 하늘이 밝아온다든지, 이렇게 not 앞에 부정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는 이 구성들이 가끔 보입니다. 이게 특유의 어법인데, 예. 괜찮아요. 아주 상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환하게 밝아온다. 그 다음에 건너편 건물 창문의 조금 더러워진 유리 너머 벽에 걸린 달력이 옆에 보이지 않다가 지금은 뿌연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걸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쵸? 이제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이러한 단서로 알 수 있다. 있는다,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의 바람입니다. 있고 싶다, 그 다음에 생각하고 싶지 않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그치자 마치 커다란 식탁보를 흔들어 털어낸 빵가루처럼 그러니까 식탁보의 위에 이렇게 먼지처럼 있었던 빵가루처럼, 그렇죠? 미세한 다이아몬드 가루가 대기에
뿌려진 것 같다. 그렇죠? 네. 자, 아름다운 이제 그런 이제 빛이 나니까 이 물방울 입자가 이제 반사되는 거겠죠? 네. 여기 객이 시작하는 게 느껴진다. 창문 너머로 달력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여기서 이게 달력 저번에 나왔죠? 여자 모습이 그려져 있는 달력. 여자 얼굴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전에 본 적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지금 익숙한 세계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또 유명한 상표의 치약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자신의 일상으로 지금 이제 비가 개면서 이제 그런 우울한 감정에서 다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몰두해서 보기 전에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의지? 모르겠다. 의지? 노력? 인생? 이게 되게 다 작가가 그거죠.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 이 사람은 굳이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죠. 인생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밝아진 햇빛이 이제 거의 파랗게 갠 하늘을 드러낸다. 그러나 평온은 없다. 이미 팔린 농장 한 구석에 있던 오래된 우물 같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남의 집 다락방에 갇혔던 어릴 적 기억 같은 내 마음의 밑바닥. 이게 자신의 실제로 어떤 그런 어렸을 때 그걸 지금 회상하는 거죠. 남의 집 다락방에 갇혔다. 뭔가 잘못을 했겠죠. 근데 어렸을 때 지금 이 인물의 설정이 고아입니다. 고아.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일찍 돌아가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의 집 다락방에 갇혀서 그런 어떤 쓰라린 아주 처참한 기억이죠. 예. 이런 기억 밑바닥에는 평온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내게 평온은 없고 평온을 바라는 소망조차 없어라.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욕구가 조차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열렬히 욕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생을 진짜 수완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아가는데 이 사람 그렇게 못하는 거죠. 너무나 여린 심성을 가지고 있고 예민하고 또 불안 증세와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진짜 처절한 글을 이제 잘 쓸 수 있는 거겠죠. 실제로 작가 자체가 이런 좀 기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책을 구입하셔서 인터넷에서 불안의 책이나 불안의 서 이런 걸로 검색하면은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의 해석으로 읽으시면은 그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해설은요, 저만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니까 이게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대로 저의 해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근데 제가 제일 제 동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제일 바라는 바는 뭐냐면요, 아 이런 책도 있었네, 아 이렇게 예민한 사람과 이렇게 진짜 특이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렇게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었네,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느껴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책을 구입하셔서 그것을 읽게 되시는 거, 그게 제가 제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은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엔 또 아버지도 오셔서 또 뭔가 또 아버지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